Nice Game TV.자, 흑이후 3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클랜 배틀 광고 영상 아까 보셨는데 저희도 할 수 있는 1승. 근데 이번 8월 클랜 배틀에는 1승만 하면 문화상품권이 10,000원 문화상품권 받을 수가 있어요. 총 일주일에 25명에 총 100장. 100장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달에 그 한 30명인가 주는 거를요. 1,000팀이 출전했으니까 5,000명 아니에요. 제가 받았잖아요. 진짜로 아주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를 뺄 수가 없었죠. 아주 다행이에요. 아무튼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시작하시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많은 팀들이 참가 신청을 하는데 네. 한 명이 빠져가지고 부전 이런 것들이 1라운드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들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1승을 하면 그 대상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물 빨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제네가 무섭죠. 저기 타이밍 좀 안 좋아. 저거 빨리 깨버려. 깨버려. 깼는데 하나 더 없나? 아, 여기 있다. 아, 이게 좀 키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저기 가야 돼. 날린 것 같은데 아닌가? 저기 어떻게 간다?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 되겠네. 저기 빨간색. 네? 직진. 됐어. 됐어. 뭔지 모르지만. 근데 뭐가 된 건지를 모르겠네. 일단 올라가. 그러니까요. 저기 증기 있잖아. 증기 열렸네. 아, 증기 열렸구나. 응. 증기가 열리네요. 원래 여기 되게 어려운 데인가 봐. 저 보라색 꽃이 네. 원래 없나요? 아니 저렇게 많은 거 보면 여기서 체력 회복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현명한 저건 데미지 아니볼까요? 앨리스는? 그래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로 가는 거지? 어떻게? 아닌가? 좀 여기 지금 약간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온 데가 여기였죠? 그쪽으로 증기 타고 올라왔잖아. 증기 타고 올라왔으니까 그쪽에서 뭔가를 하는 게 맞는 거. 아, 저기 버섯 점프 있어. 버섯 점프 아까 올라갔을 때 했던 데잖아요. 그니까요. 내 말이 여기서 절로가 저기로 가야 되겠는데? 글로 가봐 그럼. 잠깐만요. 무서우니까 셋 그 다음에 셋 넷 아우 죄송해요. 아우 여기 아닌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점프를 약간 뒤에서 뛴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도 안 보여. 둘, 셋, 넷. 안 된다.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닌데? 안 되나 봐? 그럼 다른 길 찾으면 되죠. 여기가 아니란 얘기죠. 여기는 그럼 뭘까? 잘 모를 때는 소인아에서 혹시 길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 그렇죠. 이거. 그렇죠. 네. 여기 못 떨어지던데? 서서 뛰어.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고 가 그냥 소인하러 가라고 그냥. 저 먹어야 되는데 무슨. 아 먹지 말라고. 그쵸? 싸우라고. 잠깐만. 주전자부터 조지라고. 주전자 몇 대 때리면 금방 죽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주전자부터 조지라고.
20개 깨지는데 원래 노말만 해도 이거 한 3번인가 4번인가 해야 될걸? 이게 원래 캡스랑 이 키보드가 이게 어려워요. 조준하고 이런게 훨씬 불편하게 돼있어. 그래서 패드로 하면 훨씬 쉽거든요. 패드로 하면 전투가 훨씬 쉬워요. 패드로 한번 해볼래요? 아니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패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사장님 시키려고. 이게 뭐예요? 들어가봐야지. 안 들어가지. 아, 이제 이게 떠내려오거든요. 저걸 밟고 옆으로 점프해서 가면 되겠네. 아유, 저 먹어야 돼. 먹고 가자. 먹을 거 먹어야 돼. 너무 많이 빼먹어가지고 지금. 피도 쳐야 되고. 네, 저도 처음에 이게 모르고 그냥 키보드로 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기다렸다가 저기 넘어오는 거. 파! 쪼! 대단하다. 침착해야 되거든요. 응. 많이 좌, 점프 안 해도 쟤도 내려오니까. 그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야. 좌. 그렇지. 뛰고. 좌. 어우씨. 제자리만. 뭐야? 죄송해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똥 마려. 아니, 이건 근데 끝이 없는데 사장님 뭔가 이상한데요? 아 빨리 스피드가 생명이었네. 아이 스피드. 아 사장님 쓰려고 그랬는데. 깼네. 네, 깼다. 저 왕하고만 싸면 될 것 같아. 쟤 별거 아니야. 다 얼었어. 이제 끝났어. 후퇴. 어? 에이, 콩으로 먹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앨리스가 이런 액션이야. 저기 증기 타고 저쪽 넘어가야지. 저 들어가야지. 내부 땡기고. 스토리랑 퍼즐, 액션 이런 게 여기서 팔을 알아서 저기 글로 갔네요. 네. 쓰레기 거기다 놓아 있으니. 네. 저길로 구멍으로 가면. 이건 하는 게 아닌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오? 액션 뭐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그러니까 전투도 재밌고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고 그래픽도 굉장히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굉장한 수작이죠. 칭찬받게. Mobility will make a nice change. Expect no failure. I'm completely reconstructed. No resting on the old chiffoniers. Chaise lounges, mean folding chairs, stools. 다리만 찾아주면 된다. 없네 이제 그 다 깨도 한번 먹어봐. 아무것도 안 나와요. 혹시 또 다시 저기다가 그걸 놓고. 아까 저희가 왼쪽으로 갔었나요? 아마 갔던 데를 또 가게 하진 않겠지? 이 게임이 그렇게 불친절하진 않아요. 그래요? 왼쪽인지 오른쪽 까먹었다 하더라도 다행이네요. 음흉한 악몽은 방어 능력이 없대. 쭈글쭈글한 애구나. 저 이번에 일로 갈 거예요. 일로 안 갔거든. 아이고 뭐야 씨. 씨. 저길 가야 된다는 뜻이죠. 아 깜짝이야 진짜. 돼지코 소리가 나는데. 아 잠깐만요. 이미 늦었다고요. 돼지코. T. T.
뒤로는 데지코가 발견이 안 되죠? 응, 아 저기 있다! 아 티가 아니라 그 캡스라고는. 이러면 뭔가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억, 기억. 응. 아 왜 또 하필 저기요? 가자 먹으러. 가야죠. 하나, 둘, 셋, 넷. 윙. 저기구나. 하나, 둘, 셋. 짱. It's been years now, Alice. Time to put away. 어, 예, 그 정신병원 할아버지네요. 박사. 유치한 물건들을 버릴 때도 이제 유치한 물건이 뭐다? 토끼인형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원더랜드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게 원래는 이제 소설이고. 네. 그 원더랜드를 정말 상상력을 정말 잘 발휘해서 디자인 잘했어요. 이게 원래 이상한 나라 앨리스 자체 좀 그 소설 원작 자체가 되게 음흉하고 약간 그런 음흉하대. 음란하지? 아, 음란한 게 아니라 음울한 그런 느낌이죠. 나도 진짜 다 됐다. Dimensions of this desolate tract. 그럼 누가 공장을 재가동시켰을까? 이게 그 아메리칸 맥기 앨리스라는. 이 원이 있는데 원이 진짜 옛날 건데 그것도 그래픽 예뻐요? 그건 정말 옛날 거라서 그래픽은 뭐 근데 한글화가 또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메리칸 맥기 제가 열렸다. 아니 뭐 하세요? 아니 꼭 내려올 그 다 올라갈 때 쏘지 마시고 지금 쏘세요. 나 진짜 뭐 하시냐고요? 모르가도 모르가도 설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 박자를 원래 춤출 때 박자 잘 못 맞췄죠? 저요? 어. 그럴 리가 있나요? 박자 못 맞추면 춤을 못 추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 도대체. 산업화는 비리 고통과 진보와 그리고 화폐화를 동반한다네 앨리스야. 런던 동부가 변소로 변화권을 보내나 호주에 있는 농장에서 평화로운 삶을 상상해보게. 그곳이라면 자네가 물려받은 것을 청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이게 뭐야? 호주에 있는 농장에 물려받은 걸 청산한다. 이런 무슨 뜻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기억을 계속 이렇게 저 조각을 먹다 보면 저게 무슨 말이었지라는 퍼즐이 하나씩 풀리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안 먹어도 보스까지 클리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억을 꼬박꼬박 다 먹으면 앨리스를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게 되는군요. 훨씬 더 재밌게 몰라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결국 앨리스 매드니스 리턴즈 지금 보면은 원더랜드가 이상해진 상황이란 말이야. 네. 원래 그러니까 원은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원 궁금하네. 아. 원도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긴 한데. 오메 씨. 욕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그냥 스피드로 가야 되나 보다. 스피드. 잠깐만요. 지금이요. 대시 대시. 그렇지. 좋아. 천재야. 왜? 저기 폭탄 쓸 수 있는 왼쪽 좀 꼼꼼히 좀 보세요. 아. 뚫리잖아요 여기가. 서스가. 아니 근데 주위 뜨신 것 같아요. 저기도 뚫리는데 길 하나 있죠? 응. 이게 있어야 되잖아. 이걸 이거 안 했으면 또 깰 수가 없었네. 맞아. 빨리 가야 돼. 내 생각에 이빨 먹다가 내 뒤집어진다 이제. 에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다시 올려놔.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였죠? 일로 가는 거야 맞아. 일로 가는 거야. 어. 다시 올려놔. 터진. 터지고. 응? 아니었네 여기요? 여기로 여기서 온 건데요? 어디서 뭐 어디에 뭔가 뭐가 생긴 거지? 모르겠는데.
저기로 가는 건가? 아니 뭐가 삐리리 올라왔는데? 다시 가서 다시 한 다시 한번 해봐. 그게 어디였죠? 일로 다시 스피드로 지나가네. 다시 한번 되지 뭐. 뭐였는지 봐야 되겠는데요? 아 잠깐만 길 혹시 알려주나? 안 알려줘. 밑바닥에 뭐 써있었잖아. 밑바닥에 뭐 땅바닥에 뭐 써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 거야? 좋아해요 토끼가 해골이랑.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 토끼가 해골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지? 이따 가자. 모르겠으니까. 되돌아갈 리는 없고. 아 여긴가? 아닌데 내가 결과적으로 저기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닐까? 이건 아닐 텐데. 땡땡땡하고 아까 온대인데? 땡땡땡하고 터지는데? 아 이게 내려가네. 그거 이게 올라가 있는 동안에 저쪽으로 가야 돼. 그라네 그라지오네. 맞네. 네. 내가 아우 아니 아 여기구나. 네. 또 아내가 개답다 그래. 자기네들 불렀으면서. 원래 그래. 자기들이 직접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막 세 번 그렇지도 않아요. 개빨리 가야 돼. 개빨리 가야 돼. 천천히 가도 돼. 이게 게임이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 아 근데 그래요? 살았나? 죽었네요. 죽었어요. 이 앨리스가 맨날 옷이 바뀌나 봐요. 이게 한 번 다 클리어하면 그로데스크 그 뭐죠 그 슈퍼 모드 그 앨리스도 나올 수 있고 또 룩이 바뀌어요. 히스테리아. 히스테리아 룩이 바뀌고 그 무기들을 막 쓸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저쪽으로 가는 거네. 네. 폭탄 안 났나? 어디였어? 여긴가? 아니 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였죠? 아니 너는? 응? 저기로 가는 거였어.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어. 뭐가 문제지? 잠깐만 다시 어쨌든 뭐 이거 죽어봤지 않을까? 올라왔다. 네가 터뜨렸나 보다. 그런가 봐요. 연타 습관이 좀 있어갖고 제가. 여기서부터 헬이라는데요? 이지 무드야. 헬은 뭐 헬이 어딨어 이지 무드에. 왜 총 쏴? 끝났잖아. 얘네 하나 더 있는데. 얘네 너무 쉬워서 해리해봐야 해릴 수가 없어요. 이런 길 가는 거가 문제지. 쉬워 되기로. 아니 뭐해 앞을 봐. 아니 왜 땅바닥을 보고 다니니. 땅거지야. 바닥에 떨어져 먹을 거 없나 죽는 사람처럼 왜 보고 다녀. 에이. 앞을 보라고 앞을. 뭐 있다. 아. 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점프해서 가버려.